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. 오늘은 아반떼 XD 2001년에서 2002년식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. 자, 우리 차주분 호진에다가 뒤 화단 쪽에 뒤쪽에 머플러 후소음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밑으로 쳐졌어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쳐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다 사가서 철이 다 사가서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자, 잡아주고 있는 머플러 볼트도 다 녹이 나서 다 부러졌어요. 자, 요거 신품으로 교환하는 작업 할 겁니다. 이렇게 뒤에 후소음기 이제 탈착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막 이렇게 볼트가 다 부러져서 났죠.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제가 아까 영상 보여드렸죠. 다 사가서 구멍도 났지만 이거는 기계가 어디서 부딪혔어요. 그래서 꽁무리가 이렇게 돼. 이거는 탈착을 했고요. 자, 이쪽에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. 고무 고정 고무가 있어요. 세 개가. 자, 여기는 이렇게 해서 왜 저기 WD를 뿌려주고 있어요. 이거는 왜냐면 미끌미끌하게 우리가 장착을 할 때 잘 들어가라고. 자, 이렇게 해서 힘으로 밀어내야 됩니다. 이쪽 안쪽은 안 보이실 거고. 자, 이렇게 해서 두 개 끼고 제일 뒤쪽에가 보이시는가 모르겠네. 자, 이렇게 되면 들어갔죠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볼트 두 개가 나와 있고 여기에 가스켓이 들어가야 됩니다. 가스켓이 들어가서 이렇게 중간 소음기하고 이렇게 장착이 돼야 되고요. 여기에 원래는 17mm 원래 거는 다 부러졌어요. 녹이 나서. 그래서 신품으로 새 걸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죠. 아주 보기 좋게. 아, 요거 17mm 또 두 개 같이 또 서비스로 들어갑니다. 이거 이렇게 해서 자, 전동을 이렇게 가지고 자, 한 번에 다 조이지 마시고 안쪽도 어느 정도 조이시고 자,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기분 좋게 생겼죠. 아주 좋습니다. 자, 마무리도 한번 두세 번 더 하기 시켜주면 자, 이렇게 신품 딱 달렸죠.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. 아, 이렇게 되면 시동을 켰을 때 소리가 마우라가 터지거나 구멍이 나면 소리가 봉봉봉 되고요. 꼭 투입만 하나 단 것처럼 오토바이처럼 그런 소리가 많이 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요 신품으로 이렇게 이쁘게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. 요거 이제 우리 고객님한테 이제 수리해서 잘 운전하시라고 얘기하시고 내보낼 예정입니다. 자,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자, 밑에서 자, 볼트 색으로 들어갔어요. 자, 이쪽에도 안쪽에도 신품으로 해서 이렇게 뭐 밑에 보시면 자동차는 차가 신차 아닌 경우는 이렇게 녹들이 많이 쓸어요. 이게 2001년에서 한 2002년식 정도 되는데 한 20년 타신 차인데 차는 좋아요. 뭐 어차피 차라는 건 고장이 나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 고객분들이 어떻게 차를 잘 유지하냐가 문제죠. 이렇게 해서 차량 남발은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. 이것도 사람 얼굴하고 똑같아요.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